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훅 들어오는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강혜진, 서주원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시죠? 서울 강북구의 박겸수 구청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치시죠.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코로나 정책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제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강북 구민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훅 들어가는 센터로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정 기자 저라도 한번. 네. 네. 그 사이에 우리 박겸수 청장님 법원도 왔다 갔다 하시라 바쁘셨고 네? 지난 네. 얘기지만 네.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속이 속이 아니셨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마음속으로 한없이 죄송한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네. 미안한 마음에 대해서 네.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얼마나 너그러이 잘 하고 계실지 오늘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죠? 네. 오, 강도가 상당한데요. 아, 네. 네. 마지막까지 청정적인 강북구는 네. 그 확진자가 없다라는 청장의 말씀을 듣고 기사를 딱 쓰는 순간 확진자 두 명이 나왔습니다. 네, 네, 네. 8.19 영령들이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네, 네. 저수지가 겨울에 다 어는데 우리 구역이라고 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마음의 대비를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쭉 구민들과 대화를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구민들께서 그러한 코로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큰 피해 없이 그나마 어려운 분들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가 돼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슬기로운 지혜로운 생활로 코로나를 극복했다.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후 변화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한테 다가오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소중한 네.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장님께 종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한번 종이 잘 안 쳐지죠? 이게요? 제가 대신 치겠습니다. 뭐 초선, 재선, 삼선까지 오시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봐왔지만 그 마음이 여전하실까 사실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좋게 말씀드리면 많이 세련되지셨는데 많이 늙으셨네요. 어찌 보면. 네. 10년 동안에 네. 세월이 좀 갔습니다. 네.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네.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이 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제 방에 오면 사인여천 그걸 구정의 모토로 그렇게 끝날 때까지 쭉 그런 초심을 잃지 네. 않고 갈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초선 때, 재선 때, 삼선까지 오셨는데 벌써 12년 이제 이게 가겠죠. 10년이 네. 넘어갔으니까 강북구청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청사가 여전해요. 그 청사 이전에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으신가요? 그 청사가 네. 우리 구민들께는 상당히 좀 불편함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떨어져 나가 있고 네. 또 건설안전교통국이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언젠가는 새로 네. 모든 민원 시스템을 한 곳에 새로운 신청사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네. 청사는 새로 짓는 것이 당연하다. 제가 소원이 있다면 제 임기 동안에 청사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네. 제 후임으로 하여금 걱정 없이 구정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청사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후임한테 그 과제를 넘기지 않고 네. 제가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게 네. 제가 한 가지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2년 남으셨나요? 네. 네. 그 안에 해결하셔야겠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하신답니다. 그 네. 언젠가 박겸수 청장님 계실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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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센터뷰에 박겸수 구청장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서주원 기자가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제4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에 도전한 이후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2010년 민선 5기로 강북구청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민선 6기 그리고 지금의 민선 7기까지 구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이 강북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을 파고들면요. 이 전라남도 광주 출생으로 대학교 시절 그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교육과 안전, 교통 등 다방면에서 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추진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낙선의 시련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인생 내내 오롯이 서울 강북구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서울 남자, 강북 남자가 된 오늘의 센터뷰인은 강북구 박겸수 구청장입니다. 네. 네. 저보다도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보다도 더 잘해 주셨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네. 강북구에 사신지가 언제부터셨죠? 궁금합니다. 정말. 네, 86년도. 86년도. 서울에 오시면서 바로 강북에 사신 건 아니시죠? 네, 86년도에 다른 곳에 살다가 네. 강북구에 네. 저희 친인척이 계셔서 네. 기생살이를 좀 할까 그렇게 하다가 강북구에 온 것이 지금의 강북구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꽤 네. 시간이 됐습니다. 흔한 짓 아는 삼성까지도 지금 네. 성공을 하신 거니 네. 과문의 영광이시겠어요. 구민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네. 별명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공감하지 않는데 박겸수의 별명이 박겸손이다. 아, 겸손하신가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겸손하신가요? 주민들께서 네. 가끔 그렇게 붙여줍니다. 가끔, 네. 네. 가끔 몇 분만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네. 그리고 담배꽃 꽁초 구청장님이시다. 이런 별명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흡연하시나요? 청장님은? 담배는 젊었을 때는 피었는데 네. 지금은 피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담배 꽁초에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게 이제 네. 꽁초를 주워 와서 네. 돈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년 인사회에서 네. 강북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온 동네 담배 꽁초는 다 주워서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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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디어를 왜 내셨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청결강북에서 우리 강북구를 환경으로부터 깨끗하게 보존하고 네. 지키자라는 뜻에서. 청결강북 운동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가 하수구에 막 들어가 있고 네. 또는 각 아무 곳에나 이렇게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데 네. 굉장히 처리가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그 담배꽁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하는 네. 환경에 대한 굉장한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해양 오염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의 80%가 담배 꽁초로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담배 꽁초를 그냥 버렸을 때 분리 배출하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버리게 되면 하수구를 타서 강으로 가고 이제 바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바다로 미세 플라스틱이 담배 꽁초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서 네. 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도 지킬 겸 네. 또는 건강도 지킬 겸 이게 담배 꽁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건 비록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분들이 담배꽁초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그 문제가 담배꽁초가 그런 나쁜 거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강북구에서부터 수거를 네. 해서 담배꽁초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 제도를 하겠다. 이제 이런 뜻에서 꽁초가 아니라 돈이다. 담배꽁초가 돈이다. 이 생각을 하게끔 그걸 정책을 곧 시행할 겁니다. 제가 듣다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본인이 집에서 네. 담배를 태우다가 네. 모아놓고 네. 이렇게 꽁초를 가져가서 보상을 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담배 꽁초가 결국은 우리 구만의 담배 꽁초가 아니고 예. 전 국민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한다 이제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피워도 네. 피워서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것을 모아서 가져오면 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꽁초는 항상 모아서 가져오세요. 분리해서 배출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서주원 기자가 지금부터 담배 꽁초를 모을 겁니다. 그래서 모은 거는 강북구 동주민센터로 갖다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담배 꽁초 구청장, 박겸손 네. 구청장. 뭐 네.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담배 꽁초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꼴 담배꽁초 구청장. 요 네. 꼬리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2년 임기 남은 동안 쭉 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고민 상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요즘 어떤 고민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전 지구가 한 가족이다. 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각 지역별로 보면 자기 국가 이기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구민들이 전체로 좀 뭐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역사학자처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2년의 기간 동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역사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따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자부심도 높이고 그런 입장에서 삶의 질도 높아지는 그런 풍요로워지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현재 누구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현재 우리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사실 많습니다. 북한산의 그 경치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도 지구도 있고 그러니까 고도를 제한하는 거죠. 역세권 개발이 도일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적인 욕구도 있을 거고 또 교육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풀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이나 가장 미안한 사람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구청장실을 오픈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옵니다. 만날 수 있다. 뭐 구청장실 문 열어졌다. 뭐 이것 때문에 들어옵니다. 경찰에서도 안 되고 검찰에서도 안 되고 법원에서도 안 돼서 법적으로 다 판결 나서 모든 게 안 됐다. 그런데 구청장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오잖아요. 최후에 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해줄 행정적으로 해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좀 빨리 오시지. 그러면 방향을 놓고 같이 고민했을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미 다 끝내놓고 완전히 다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땡 쳐놓고 와서 나 좀 살려주라. 내 이 얘기 좀 들어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가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본인이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 구청장한테 얘기했다. 속이 후련하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때부터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새로 잡읍시다. 그것 안 된 것을 가지고 마음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그걸 합시다. 이렇게 할 때가 사실은 제일 미안하신 거네요. 미안할 때입니다. 반대로 고마우신 분들은? 청장님이 찍어주신 분들 아닌가요? 아니, 물론 찍어준 분들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고마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진짜 그 구청장하고 같이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싶은데 내가 누를 끼칠까 봐 내가 안 간다. 그 마음을 아느냐. 내가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박경수 구정에 해가 될까 봐 내가 말을 안 한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순간은 제가 진짜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본인이 본인 생각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자,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요. 이번에는 우리 행정 정책에 대해 좀 짚어보고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과 개발입니다. 강북구가 이 북한산의 전기를 가득 받은 지역이지만 또 개발에 있어서는 이 지역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좀 보시고 계세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강북구의 이 면적 중에 60%가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숲이 많은 구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일 겁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오동공원, 그다음 북서울 꿈해숲, 솔밭공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강북구 면적의 60%가 숲입니다. 숲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나머지 40% 주거지역 중에서도 유휴공간이 한 평도 없습니다. 땅이 없다는 거네요. 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매입을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과정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규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장 큰 게 고도가 제한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그 현재 고도 제한은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삼양로에서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쪽에 인접한 면적, 우리 강북구의 약 30%가 됩니다.
이 30%가 예. 20m 이하로 짓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적인 요소죠. 보도에 관한 문제가 우리 강북구 문제만이 아니고 예.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네. 우리 여섯 개 구의 네. 공통적인 부분과 또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그 구도 고도의 문제가 같이 있어서 네. 서울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고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로 변화된 부분들이 네.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이 되시고 나서 이 얘기가 돼서 네. 그렇게 묶여 있는 고도 제한 지구에 대해서는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또는 주거 환경 관리 지역, 네. 관리 사업으로 이렇게 네. 지정을 해서 SOC 사업이랄지 네. 여러 가지 편리한 모든 주민들이 살기에 편리한 그런 시설들을 넣으면서 주민 편의 시설을 확장시켜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해보자. 이런 방면에서 일단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생겼는데도 뭐 규제 때문에 이게 발목이 묶였다 이런 적도 있으세요 혹시? 서울시가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거지 종 세분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 있고 네. 준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 세분화가 갖는 또 불편 또한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좀 정책적으로 언젠가는 한번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한번 했으면 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구가 생각하는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울시와 조율을 해서 그걸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종 세분화에 관한 부분에서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공 인프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가 좀 유연하게 정책을 좀 네. 종에 관련 없이 좀 카테고리 안에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공공적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서울시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에 또 네. 직접 살아봤잖아요. 네. 아니 나름 친분 있으실 때 그 안을 좀 세게 네. 세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참에 좀 푸셔야죠. 아니, 2년 그래서... 남았습니다. 네. 2년 남았습니다. 네. 2년 안에 푸실 수 있을 거라 보고 강북구가요. 원래 도봉에서 또 분구되면서 네. 지리적 여건 그리고 네. 개발적인 여건에서 굉장히 취약된 조건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숲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약이 좀 많다 보니 네. 특히 재개발 구역은 뭐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네. 전체에 다 문제 숙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아 3구역, 미아 11구역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강북구에서 가장 지금 관심사는 미아 3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인데 지금 진행 속도는 거의 한 99% 정도 거의 다 조합과 예. 그 조합원들 간에 그 입장들이 조율이 돼 있고 네. 조만간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제 네. 상인들이 워낙 장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네. 강북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 담당 직원들에게 네. 점심 삼시 세끼 중에 점심은 여기 네. 가서 먹어라. 네. 본인도 가서 드셨나요? 조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조합 밖에 그렇죠. 있는 상인들이 그 재개발 조합에 조합원과 예. 조합 측의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네. 해서 그 상인들, 밖에 있는 상인들을 오히려 큰 피해를 본 맞아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적으로 지원을 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네. 판단돼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구청 공무원들과 네. 또 각 동에 있는 동, 해당된 동의 사무소 직원들 네. 저녁 끝나고 나면 네. 점심 때뿐만 아니라 네. 저녁 끝나고 나면 저녁을 네. 그 어려운 상인들과 같이 그 집에 가서 네. 저녁 식사하고 퇴근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 어려운 상인들에게 관심을 보여서 네. 그 상인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북구청 공무원들도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네. 선택적 역할이지만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갈등을 이 첨예한 이해갈등에서는 네. 되게 공무원들이 중간에 좀 애매하실 거예요. 많이 네, 힘드실 네. 거예요. 어쨌든 네. 슬그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네. 돈을 써라 이렇게 네. 대안을 해주셨으니까. 네, 네. 예, 박겸순 청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역사 문화 관광 벨트 얘기 포커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북구는 또 3.1운동의 또 그 발상지인 봉황각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4.19 영령의 혼이기 뜬 4.19 민주묘지. 네. 많습니다. 또 16위에 또 우리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 등 역사문화 관광의 자원이 정말 풍부합니다. 네. 이걸 많이 활용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올해 또 이 네. 역사문화 관광이 조금 지금은 주춤하게 좀 저조한데 네. 어떤 사업을 계획하셨어요 올해는 또?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과 4.19 민주 이념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게 네. 전문에 있습니다. 그 3.1운동과 4.19가 우리 강북구에 오롯이 다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3.1운동의 발상지 봉안가 그 말씀하신 대로 4.19 민주 국립묘지 네. 이렇게 역사적인 또 인물들 다 있는데 금년이 네. 4.19 혁명 60주년입니다. 그죠.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기념사도 네. 해주시고 4.19 묘역에 오셔서 네. 기념사도 해주시고 아쉽게도 우리 강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네. 아쉽게도 할 때 이거 하나 치셔야죠. 열받는 거. 아니 여기도 한번 치셔야죠. 여기도 한번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진짜 국민들도 아쉬워라 합니다. 왜냐하면 4.19 혁명 국민문화제가 그렇죠. 매년 해오셨죠. 네, 매년 해와서 지금은 자리 잡고 네. 국가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보훈적인 국민문화제로 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아쉬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년이 4.19 혁명 60주년이기 때문에 예. 4월 19일 날 굳이 아니한다 하더라도 금년 안에 4.19 혁명 60주년을 기념하자.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9월로 예. 연기를 했습니다. 아, 9월에 하시는 건가요? 수년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6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의 4.19 혁명에 대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해서도 같이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건 가을에, 가을 예. 푸른 가을 하늘에 4.19 혁명 역량들을 생각하면서 국민문화제를 하자. 이래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그 30개의 프로그램을 네. 네. 그대로 가을로 수년을 시켜서 가을에 다시 할 겁니다. 4.19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때 같이 기념했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할 때 네. 그때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달까지는 코로나가 코로나 진정됩니다. 진정됩니까? 네. 대한민국은 네.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4.19 혁명 기록물이 2017년 네.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기록물로 이제 등재하게 되겠다.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 대상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자부심 가진 만큼 이게 돼주면 더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네스코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간섭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웃하는 일본국에서 네. 그런 유네스코에 관련된 영향력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겠죠.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4.19 혁명에 관한 기록물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이것은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19 기념사에서 예.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간다면 네. 4.19에 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또 그 기록물이 세계 모든 유엔에 유엔 산하 모든 국가에서 다 같이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 4.19 혁명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비협조적인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한번 정릉에 살고 있는데 그렇군요. 성북구 정릉 정릉에서 이제 강북구로 넘어오게 되면 이 솔잼터널이라는 터널을 네. 넘어서 오게 되는데 네. 그 위에 이제 역사 문화 관광 도시라는 네, 네. 그 네. 뭐라 그럴까요? 그 문구가 이제 네.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하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뭐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과 또 4.19 묘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역사를 빼고 만약에 문화 관광으로만 봤을 때 네. 이 강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까요? 차별성 네. 같은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반달 동료 작가 윤구경 선생 있잖아요. 예. 윤구경 선생 생각이 있어서 예. 제가 그거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그 윤구경 기념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를테면 역사
외에 문화적 예술적인 그 삶을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을 다 발굴해서 예.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살아온 그 인생 스토리를 예.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 이건 아주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관광적 요소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3.1운동 발상지 봉안가, 네. 국립 4.19 민주묘역 이 외에도 우이동에 가면 네. 백운대를 올라가다가 우이동에서 백운대 올라가다가 도선사 가는 길이 있는데 도선사 가는 길 계곡이 바로 우이국곡입니다. 네. 우이동 봉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선사까지 가는 길이 그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그 이게 홍양호 선생이 했던 우이국곡이라는 그런 계곡인데 국곡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 문화를 여기서 오롯이 다 예. 우이국곡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곳에서 또 독립운동가들 3.1운동 했던 분들이 예. 그 의지를 다지고 항쟁, 3.1 항쟁을 3.1 만세운동의 의지를 다지고 그곳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화 자원들이 있는 건 좋은데 그만큼 편리해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또 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차 문제. 아까 인수송 얘기도 하셨겠지만 산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릉지가 많고 하지만 주차시설이 워낙 약해서 오히려 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 문제 해소하셔야 되잖아요.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문제점을 또 해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2년 남았습니다. 2년. 약간 세게 치시는데요. 더 세졌어요 지금. 아니 이 대안을 주셔야죠. 아니 오라고만 하지 지금, 마시고 어떻게 오냐고요. 대안을 주셔야죠. 지금요. 네. 그 문제 해결의 첫 단초는 네. 우이 신설 경전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전철이 뚫리기 전까지는 네. 정말로 주차 문제 자체가 더 심했어요. 더 심했는데 네. 경전철이 딱 뚫리고 나면서부터는. 네. 경전철을 이용한 시작 조금 해소됐습니다. 예. 그래서 경전철을 이용하고 두 번째 네. 주차장 부분은 소규모 주차장. 네.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그래서 소규모면 몇 대가 될 수 있는 10대에서 20대씩. 정말 소규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빈 집을 매입한다거나 또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네. 주차장이 필요하다. 소규모 주차장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서 그 지역의 주택가 내에 필요한 주차장으로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함양동 한 달 살이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뭐가 바뀌었냐. 우리 서울 시민 삶이 뭐가 바뀌었냐. 또 강북구민들은 함양동에 살고 갔는데 강북구가 좀 바뀌었어야 되지 않겠냐. 네네. 네,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온 정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들이 좀 생겼나요? 아니 뭐 바뀐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 이 한 달 옥탑방 가려고 그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서울시에 있는 정책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강남북 간의 불균형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하거든요.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한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게 서울시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한테 지금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했던 그거 외에 서울시의 센터, 공공센터를 강북구에를 강북구에 오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수유 영어마을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오기로 확정이 돼 있어서 그게 내부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청년 활력 공간들이 센터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또 교통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지하철에서 내려서 미아동 같은 경우에 그 수직 엘리베이터 수직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그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형태가 지금 검토되고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에스컬레이터 형태로 해서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단위의 일단 큰 정책들이 강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는 서울시가 그런
과감한 정책들을 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가 노인 인구가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청장님의 또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 뭐 하신다 했는데 청년을 찾기도 커녕 저는 찾기도 사실 힘들었어요. 네네. 정말 순수 강북구 재정상에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청년 정책 뭐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앞으로 하실 것인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SH 공사하고 같이 해서 청년 주택을 짓자. 그래서 지금 SH 공사 청년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도 하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적인 우리 강북구 청년 단체가 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품. 네, 품. 들어봤어요. 품인데 이 단체는 자기들이 한 20년 전부터 네. 자기들 자생적으로 청년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네. 품이라는 단체에게 그 사무실을 내줬어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청년 문제, 네. 미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생적인 단체가 많이 네.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또 그 중에는 또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이. 네. 이 청년 예술인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훨씬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하셨군요. 그렇지. 숨어있는 강북구 청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도 또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뭐 네. 단체 얘기만 하셨지만 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강북구 극동아파트 A동 몇 동에 사는 청년도 있어요. 이 친구들도 이제 밖으로 나와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일거리를 또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시는 역할이니까 훨씬 잘하고 있는지는 2년간 지켜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짧은 시간이지만 거진 뭐 열정을 다시 달려왔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아니 너무 강도가 셌어요. 뭐 그 질문의 내용들이 네. 깊었어요. 팍팍 에너지가 지금 이때 소모된 기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살짝 이제 좀 출출하실 때 됐죠. 네, 네, 네. 일단 제가 요 대목에서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어이, 어이.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 청장님하고는 뭐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저희가 여기 가게 오픈한 지가 지금 10년째인데 청장님 오시면 뭐 다 잘 드시죠. 약초쟁반도 잘 드시고. 너무 놀라셨나 봐. 계속 보고 계시네. 늘 보면 뭐 열심히 하시고 또 구민들한테도 뭐 잘 하시는 것 같고 여기 4.19 거리 그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뭐 지역 그 상인들하고 뭐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상인들이나 구민들이 그냥 막 구청장님한테 막 따지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좀 곤혹스럽죠, 뭐 구청장님도.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웃으시면서 대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죠. 뭐 깜짝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 이거 임금이 먹는 건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어떤 음식? 이게 어떤 음식인가요?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약초. 요리 중에서는 최고 요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버섯류와 뽕류와 이게 몸에 좋다는 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약초. 약초입니다. 이 약초가 전부 제천에서 충북 제천에서 나온 약초인데 외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고 전부 제천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양적으로 아주 좋은 최고의 요리가 바로 이 놀라셨죠? 네. 이거 전부 잣, 은행, 버섯. 아니 강북구 제일 좋은 요리는 청장님이 제일 많이 드시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사장님이 영상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또 화답을 해주셔야겠죠. 일단 가서 결제는 하시더라도 일단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직접 갑자기 최고의 요리 대부명가의 최고의 버섯 요리 버섯 소고기 전골 요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자신감 갖고 최고의 인기 좋은 제품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도록 제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감 갖고 이거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결제는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네. 한번 시식을 해보시죠. 네, 한번 직접, 직접 드셔보시죠. 네, 직접 드시고 저희는 네. 어떻게 이렇게 샤브샤브 있으면 네. 한번 거세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선호하는 네. 야채를 이렇게 네. 채소를 야채를 올려서. 올려서 여기다가 올려서 여기다 올려서 올려서 싸 먹으면 싸 먹는 거군요. 네, 여기 싸 먹. 이것도 넣고 싸 먹. 같이 싸 먹고 뽕잎에다가 이렇게 넣고. 버섯도 넣고 처음 보는 음식을 또 제가 이렇게 먹네요. 이렇게 먹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찍어서, 네. 네. 지금 먹습니까? 아, 먹어야죠. 드셔야죠. 네, 드셔야죠. 네. 어떻습니까? 영양 만점. 이 맛이랑 향이 향이 다르잖아. 각종 살아있는 버섯들 전부 생버섯들인데 이거 얼리지 않는 생버섯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하면서 식당가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거리에서 보면 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설로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 신설로 그죠? 또 이렇게 색다른 맛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또 맛집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계산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샤브샤브 이걸 먹고 나니까 네. 우리 전체 강북구에 있는 모든 식당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잘 겪고 계신다 이런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북구 소상공인 그리고 식당 하시는 모든 분들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종업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코로나 이기고 다시 예전 우리 대한민국 강북구에 활달했던 그런 식당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렵더라도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 강북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쏟아붓겠습니다. 식당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식당 화이팅! 종업원 화이팅! 네, 오늘 너무 솔직히 좀 약했어요. 그죠? 아 저는 셌어요. 아 셌어요? 아, 정말요? 네. 표정은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제일 약했던 것 같은데. 제일 약했는데. 제일 약했는데요. 셌어요. 네. 예. 사실 뭐 초심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 초심보다는 이미 뭐 삼선호 씨 분께 무슨 10년 전 과거의 초심을 잃겠습니까? 당장 앞에 있는 2년만이라도 반환점에 있는 민선 7기의 2년만이라도 더 마무리를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동안 반성해오신 것도 있고 하니 어떤 정책을 펼치시겠다 우리 국민분들께 남은 2년간의 약속과 다짐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죠. 단 진정성이 없다면 제가 바로 펀치가 나갑니다. 네. 듣다가 종을 칠 수가 있습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쳐서 진정 강북구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3회시 들어가겠습니다. 박. 박겸수 청장인 제가 겸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수. 수많은 구민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행정을 끝없이 펼치겠습니다. 맞으세요? 와, 그거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아. 30초 만에 준비했습니다.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회 씨를? 제가 꼭 박겸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강혜진 기자입니다. 아, 네네네네. 네. 어떠셨어요? 서정 기자는? 저는 오늘 그 강북구를 기존에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청장님이랑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 강북구의 속속들이를 알게 된 것 같은 느낌. 예,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강북구가 발전할 일이 더 많습니다. 네. 앞서 뭐 지적한 부분이 뭐 서울시와 같이 해야 될 일도 많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행정을 펼쳐나가실 거라 믿고요. 또 희망찬 강북, 도약의 강북을 위해서 우리 구민과 함께 손잡고 발로 뛰는 박겸수 청장님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강북구민 화이팅! 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번 치시죠. 한번 치시고요. 고맙습니다.